발표자는 양광익 홍보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최근 이제 저희 병원에서 아마 오셔서 강의를 해주신 적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교수님이신데, 정동일 교수님이 쓰신 사람을 남겨라 하는 그런 책자입니다. 양광익 교수님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광익입니다. 이런 향수회사제에서 처음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제게 요 사랑을 남겨라 이 책을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저한테 배울 것이 상당히 많은 그러한 책이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책 내용을 전부 다 일일이 소개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고, 그래서 제가 읽은 거를 좀 정리해서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이분을 일단 작가죠. 작가는 이제 정동일, 현재 그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님이신데요. 뭐, 저 직접 뵌 적은 없는데, 또 부원장님께서 또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또 하셨다고 하시는데 상당히 책의 내용이 좋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사실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뭐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여기 제가 교보문고에 들어와서 이제 인물 소개에서 이제 그걸 좀 보고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계적 리더십의 대가 버나드 베스 교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이제 하시네요. 근데 이분이 미국 조직 심리학의 뭐 개척자이고 아주 변혁적 리더십의 이론을 만든 상당히 이런 저 리더십의 세계적인 대가이신데 그분의 이제 제자인 거죠. 그래서 이 정동희 교수님은 또 한국 최초로 2004년 미국 뭐 경영학회 예, 서부 지부에서 선정한 올해의 유명한 학자상을 또 수상을 하셨고, 또 이제 특히 이 지금 사람을 남겨라 여러 저서들이 있는데, 이 직원에 대한 존중과 성장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조건이라 강조하는 이 사람을 남겨라 여기에 이제 어떤 저자 이제 하시죠. 작가의 소개는 뭐 나와 있는 대로 이 정도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책의 컨텐츠는 이렇게 이제 네개 챕터, 그러니까 첫 있어서 인트로덕션 격으로 이제 리더로서의 나를 인식하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리더인가, 나에게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돼 있고 이제 그에 이제 본론으로 이제 이끌 자격을 갖춰라. 따를 이유를 밝혀라. 뭐 이게 본론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결론에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성장을 도모하라.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각의 이렇게 내용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잘 들립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참석을 한 적은 없었는데. 잠깐 저기 이다운 선생님이 들어오셨나요? 좀 전화가 금방 오셨는데. 들어오셨습니다. 나는 이제 지금 어떤 리더인가? 예.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리더 부서장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뭐저 이게 이제 어떤 이제 뭐 기업이나 이런 회사 이쪽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어떤 팀장급이라든지 어떤 임원진 을 대상으로 한 이런 이제 책인데요. 이걸 이제 저희 병원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여기 계신 또 우리 보직자 분들이나 뭐 이런 개인 어떤 이제 자기가 이제 몸담고 있는 어떤 이제 어떤 사회에 어떤 이제 뭐 학회도 될 수도 있고, 또 가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에 다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는 어쨌든 책에는 이제 이게 기업의 임원진을 대상으로 한 그런 이제 책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좀 이제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어떤 리더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어떤 임원진의 이제 어떤 승진이 됐다, 부임이 됐다고 했을 때, 아니면 어떤 팀장이나 아니면 우리 진료과 이제 과장으로 이제 처음에 부임이 됐을 때는 이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어떤 이제 의욕이 꽉차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뭔가를 추진하려는 의욕이 불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부임 초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그 조직에 어떤 이제 리더로서 어떤 이제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흔히 뭐 대통령도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한 처음 3개월 정도는 이제 허니문 피리어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보는 거죠. 이제 적응할 수 있는 시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적응 비용이 이제 있겠죠. 이게 이제 길면 길수록 이제 안 되죠. 빨리빨리 이제 적응을 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떤 게 적응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적응한 후에는 이제 뭔가를 이제 창출해야 되는 이제 플러스적인 가치가 있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0이 되는 시점이 어떤 손익분기점이 된다. 그러니까 이 손익분기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는 얘기죠. 늦으면 늦을수록 이 신입 리더가 이제 아직 이제 뭔가를 지금 못하고 계속 적응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단축시키려고 이제 하는 게 이제 있겠죠. 이제 남들보다 빨리 어떤 욕심에. 그래서 이제 여유를 이룰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데 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빨리 보여주려고 이 손익 분기점을 단축시키려고 개인 욕심에 그러기보다는 그 어떤 그 조직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좀 듣는데 이제 초점을 좀 맞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실무진하고 임원진에서 어떤 리더하고의 위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떤 실무진으로서의 어떤 뭐라 그러나 이런 거기에 맞는 어떤 이제 일을 해왔겠죠. 근데 리더가 되면 이게 이 실무진하고 해왔던 거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임원이 되고 어떤 이제 부서장이다 뭔가 올라갔다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그 실무진에 있었을 때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임원이 되고 승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여러 가지 자기 노하우, 어떤 성공 비결을 적용을 하려고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리더로는 역할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성공 비결이 리더로서의 성공 비결에 적용되기에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잊으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이제 자기 중심적이고 독선적인 상사라는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착각을 버리고, 왜냐면 이 리더의 어떤 본인은 이 직위가 아닌 어떤 신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직원들이 이제 새로운 부서장이나 임원이 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떤 임원인지를 이제 본다는 거죠. 관찰을. 뭐,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얻기 위한 이제 7가지 행동은 여기 나와, 이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어떤 리더로서의 그분이, 여기 있는 여러분, 이제 우리, 뭐예요, 보직자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는 거죠. 각 위원회다, 뭐 여기 맡은 거기에 조직 구성원들 앞에서 이런 일관된 행동, 솔선수범, 자기희생, 공정함, 도덕성, 그 다음에 어떤 명확한 어떤 기대치를 공유하고, 인간이 뭐요 7가지가 이제 구성원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뭐 7가지 방법이다. 나에게 리더십이란 무엇이냐? 이제 보통 우리 그 회사 직원들이 그 회사를 떠나는 거. 이 병원에서 이제 뭐 어떤 일반 여러 가지 여러 이제 뭐가 이제 행정 파트 뭐 간호부 뭐 의료진 뭐다 있겠죠. 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병원을 떠나는 이유는 그 병원, 회사가 아니라 그 리더 때문에 떠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게 대표적인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대요. 여기 보면, 이 일이나 직장이 애초에 예상과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또 일과 사람의 적합성이 부족하고요. 어떤 이제 그 조직에서 어떤 그 회사에서 어떤 코칭, 나에 대한 어떤 코칭이 부족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부족하고, 또내 자신의 공헌에 대한 주변인의 그 어떤 조직에서의 인식도 부족하고 또 일과 삶의 불균형 또 이제 어떤 이제 리더 또 어떤 이제 그 장으로부터의 어떤 신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떠나는 거죠. 회사 자체가 어떤 이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이제 그 인간적인 사람 때문에 떠난다.
그래서 조직의 성과는 이제 리더가 가진 리더십에 크게 비례한다는 건데요. 뭐 뚜껑의 법칙이라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 뭐냐면 뚜껑은 이 뭐야 그릇이 커야지 뚜껑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뭐야 그릇은 작은데 뚜껑이 클 리는 없다라는 거죠. 거의 맞춰서 이제 뚜껑이 커지기 때문에 거의 비례한다는 그런 거고 그 리더십이라는 것 중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또 이제 리더로서 뭔가를 가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자기는 일을 열심히 잘하는데 통제할 수 없는 일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원이 뭐 경에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이런 환경적인 거. 그래서 이제 목표가 이게 지금 어렵다는 거죠, 이게. 또 이제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 아예 여기 있는 사람들 다그 못한 무능력 때문에 이게 지금 뭔가 성과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 이 모든 걸다 리더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하마못해 뭔가 이 자기와 관계없이 그냥 어떤 천재지변이 우리 병원에 들이찼다 하더라도 그 자체라도 자기가 책임을 지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거기 책임이 맞는 또 합당한 뭔가를 해야 되겠죠. 뭐 최근에 뭐 사회적으로 무슨 뭐큰 어떤지 뭐 정말 그런 사고가 났다. 인명사고 큰 거. 거기 부서에 어떤 그 양이 설사 그것이 자기가 직접적인 거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뭔가가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책임을 질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예. 그리고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통해서 자발적인 협조 추종을 불러일으켜서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조직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그 과정이 이제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 보면은 리더십 트랜지션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면은 지금까지는 이런 긍정적 영향을 통한 어떤 자발적 추종이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역할이었다고 하면 리더가 된 이후부터는 이런 역할보다는 어떤 이제 리더는 어떤 그 조직의 방향 설정과 효과적인 실행을 통한 목표 달성에 이제 목표를 둬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 어떤 리더십 전이 리더십 트랜지션이라고 이제 이것이 이제 달라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착한 리더가 다 좋은 리더는 아니라는 거죠. 착한 리더가. 그리고 자발적 추정이 없으면 비용이 발생한다. 요 얘기는 본론에서 이제 말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뭐냐면은 이제 구성원으로서 자기는 그 전까지는 여기 있었겠죠.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자발적 추정을 이끌어 내게 되느냐. 어떤 영향으로 이런 것을 이끌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권력에는 이렇게 다섯 가지 권력이 있다고. 강압적 권력, 적극적 권력, 보상적 권력, 전문적 권력, 준거적 권력. 이거 보면은 다 어떤 권력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하급의 권력이겠습니까? 쓰는 게 강압적 권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푸시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뭐 상위에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존경할 수 있는 준거적 권력이라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이 강압적 권력도 뭐 어떨 때는 그렇게 무조건 나쁜 거가 아니에요. 워낙 이 조직에서 완전 썩어 문드러졌어요. 아주 그냥 인식 자체가 다 나쁘고 완전히 그 부패가 난무하고 막 이럴 때 있어서는 그냥 과감하게 그냥 그거를 어떤 뭐라 그럴까 벌칙이라든지 너 자른 데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거로 통해 가지고 또 강압적인 권력은 필요할 수가 이제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 그래서 이제 이렇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가장 어떤 이제 그 가치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준거적 권력인데 이거는 그 어떤 리더가 그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 매력에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적극적으로 어떤 내 기술이나 실력을 이렇게 전수해줌으로써 사람들은 이제 추종하고 협조적인 거를 유도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되게 좋고 이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이럴 수 있는 이 전문적 권력을 갖고 있는 일도 그렇게 흔치가 않은 거죠.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은 전공의들. 전공의들한테 비교를 좀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 전공의들한테 이제 뭔가를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지 않고 맨날 태우기만 하고 뭐 못한다 못한다 뭐 이런 거보다는 내 지식을 가르쳐 주면서 따라오게. 근데 이것들도 너무 뭐냐면은 너무 이거에 의존하는 권력은 뭐안 가르쳐도 일을 안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에 어떤 그또 내가 저 선생한테 뭔가 배울 게 없으면 또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인 어떤 그 추종과 협참에도 있어서는 이런 인간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게 뭐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지위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고 인간적 매력이 이렇게 필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리더로서의 이제 중요한 자질이 뭔지를 그 미국의 어떤 상당히 전문 리서치 업체인 것 같아요. 오피니언 리서치 퍼포레이션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거가 솔선수범하는 조사해보는 그런 리더가 아주 중요 아주 좋다. 26%. 그다음에 윤리의식, 뭐 이 밑으로 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리더 중요한 자질이다. 그다음 LG 경제연구원에서 이제 존경받는 네 가지 리더 유형을 이제 해봤더니 1위가 직원의 성장을 돕는 리더라고 이제 잠시만요. 부선생, 나 여기 좀 발사해 드릴게요. 제가 수면다운 검사실에서 지금 이렇게 수면다운 검사 우리 주성진 기사께서 또 뭐죠? 너무 일찍 출근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 어쨌든 진정성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거에 뭐냐면은 어떤 긍정적인 무한 긍정적인 확신을 이제 구성원들한테 이제 심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 진정성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성이라는 거는 상당히 그 어떤 그 신뢰를 통해서 이제 진정성이 우리가 그 진정성이 결국 신뢰를 이제 낳는다는 거예요. 그 진정성을 느끼게 하려면 믿음을 줘야 한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거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뭐냐면 믿음은 이런 하나의 이제 조직이 있어요. 하나의 이제 부서가 있단 말이죠. 아니면 또 여기 또 다른 뭐 우리 선생님들 뭐 여러 가지 뭐를 뭐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지 뭐 참여하는 연구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어떤 이제 뭐 책임자 아니면 책임 연구자라고 했을 때 이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그 믿음이라는 거가 뭐냐면은 저 이득이 그 어떤 리더의 개인적 이득에 의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정말 어떤 공통된 목적에서 하는지 저 리더는 그런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믿음의 하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리더의 개인적인 어떤 자기의 욕심이라든지 자기 이득을 위해서의 이 모든 것에 대한 업무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믿음을 잃게 된다는 거죠. 뭐 당연히 신뢰가 없고.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리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젊은 인재들은 또 자기 자신을 이제 성장시키는 그런 리더에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리더로서의 어떤 전략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어떤 그 동기부여보다 그 사실은 어떤 올바른 목표 방향 설정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조직을 망치는 리더가 이제 착각하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다 그 내가 너무 올마이트예요. 뭐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큰 조직일수록 더 그럴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큰 회사, 큰 병원에. 그러니까 주변에 자기 그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특정과 아니 특정 인맥 뭐 이런 거 뭐 특정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있을 거 아니야. 또 어떤 그 라인 응?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그 리더로서의 어떤 이제 그 객관적인 어떤 그런 걸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신들만 있다는 거죠. 가신들. 근데 이런 거에 지지하는 그런 기반으로에 의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가신 그룹의 어떤 그 작은 집단의 어떤 이득에 휘둘릴 수가 있다. 그 얘기만 드리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 핵심 역량과 무관한 구세 갖추기를 추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비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어떤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뭐 거기에 맞춰 이뤄야 되는데, 아니, 저쪽 병원도 저것도 하니까 이것도 우리도 요런 센터 하나 들어와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왜 저쪽은 있는데 왜 우리는 없어? 뭐 이런 센터 저런 센터를 막 갖춰서 한다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망하기 쉽다. 뭐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위기가 왔어요. 코로나 시대 위기라든지 뭐 이런 거가 왔을 때는 그 어떤 그
이거를 이제 지금까지 뭔가 그리고 우리 이제 그룹을 내면서 어떤 그 어떤 우리 이제 그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상당히 이제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뭐 사람을 이제 잘라야 이제 좀 직원을 이제 내보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그런 것만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그런 어떤 효율적 개선도 있지만은 또그 위기 속에서 어떤 미래를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동력을 발굴을 해야 된다는. 왜냐하면 21세기의 어떤 전략적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어떤 무조건 어떤 경쟁을 위에 올라서 있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위기에서 얼마만큼 적응을 하느냐가 그 위에 있는 로 이제 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렇다는 거예요. 조작된 현실에서 벗어나 자신의 눈으로 보라. 전략적 사고를 어떻게 하는 의견이 있다는 이 얘기는 이제 여기 한 예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예를 지 자동차에서 그럼 임원진들한테는 그냥 그뭐 2년에 한 번씩 지에서 나 새로운 모델의 차를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임원진한테 이렇게 주나 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 임원들이 자기 스스로 소비자 입장에서 차를 구매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 자동차가 얼마나 소비자인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무조건 이제 회사에서 임원이니까 차를 주니까 차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차가 어떤 건지 이 자기가 본 차가 어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요걸 보면서 요걸 요 대목에서 보면서 아, 이 우리 병원에서 아,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진료를 이제 우리 병원에서 우리 뭐 보시다 여러분들도 다 병원 우리 병원에서 또뭐 어디 아프고 뭐 하게 되면 진료를 보잖아요. 그럴 때 스스로 내가 가서 접수를 하고 가서 앉아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를 해보면 아 여기 진짜 우리 병원에 이게 어떤 행정 시스템에 정말 업무 시스템에 이런 진짜 문제가 있겠다 정말 환자들 정말 힘들게 피곤하겠다 느껴볼 텐데 아 이제 VIP니까 아 대신 접수해서 빨리 가서 하고 약 타주고 빨리, 이런 거를 사실 할거 저는 다들 그렇게 안 하시나요? 네? 뭐, 저 참석한 사람이 누군지 얼굴을 잘못 보겠는데,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잘 모른다라는 거죠. 이 시스템이, 우리 자체에 내가 소속해 있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려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신이 직접 다 가서 한번 해보면, 이 리더 입장에서 어떤 이제 보직자라든지 어떤 부처, 이제, 아, 안다라는 거죠. 뭐, 그렇다는 얘기도 나와요. 아주 좋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을 통찰로, 그러니까 이 전략적 사고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다라는 게 이제 뭐, 이게 이제 뭐, 이제 궁극적인 전략적 사고의 그거는 그거더라고. 미래를 보는 통찰. 그러면 그거 어떤 이제 이런 거에 갖고 있는 습관이 있대요. 여기서 제시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 끊임없이 관찰하라.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거는 신문을 보고서 사회에 지금 어떤 일을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항상 이제 접하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습득하라. 리더. 그런데 여기 이런 리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제 오버 에듀케이티드 리더. 지식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실행하는 게 없어요. 그게 이제 이그제 퓨전 레이쇼, 그러니까 실천 비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막 공부는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은 뭐 그것만이라는 거죠. 마치 내가 이렇게 많이 알아라는 걸 자랑을 하듯이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거 배운 것만큼 자기 실천할 그 비율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리더들은 좀 배움은 좀 줄이고 실천을 더 하세요. 뭐 이런 단어라는 거죠. 산책을 또 여기서는 또 아주 일상의 습관을 할수 있는 방법적 산책인데 이 산책은 사고의 통합과 다양성 정신적 몰입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뭐 그런 거라고 도움을 주는 거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는 이제 출퇴근 때한 30분씩 이제 여기 그 천변을 이렇게 걸어서 이제 출퇴근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것도 이제 천천히 걸어 다녀야 되는데 출퇴근 시간에 급하게 이제 뛰면서 출근하다 보니까 뭐꼭 산책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있을 때 천천히 출퇴근 시간을 여유 있게 하면서 산책을 하다 보면 뭐 이런 거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적이 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분인 우리 정동일 작가께서는 또이 산책을 상당히 또 이제 일상의 습관에 통찰로 바꾸는 뭐 이런 거에 대해 제시를 좀 해주셨더라고요. 꿈을 통해서 이제 나는 상사에서 비로소 이제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 리더의 꿈이 조직의 어떤 그 비전이 되는 거고, 또 이런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잘못된 비전은 이제 조직원들의 이제 고통과 희생을 부르고, 또 이런 또 리더의 비전이 자기만의 비전, 그러니까 공유되지 않는 비전은 뭐 리더의 욕심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의 몰라요. 우리 이 조직의 비전이 뭔지를. 그러니까 뭐 조직의 비전이라 한다. 그거 뭐 듣기만 하더라도 그거를 진짜 진정하게 공유할 줄 알아야 된다는데, 아마 공유하지 않는 비전은 그냥 단지 리더의 개인적인 욕심일 뿐입니다. 그 비전이라는 거는 자꾸만 이제 너무 새로운 것만 이제 자꾸 임원이 바뀌고 부서장이 바뀌고 뭐가 바뀌고 하면 뭐 진료 과정이 바뀌면 뭐 자꾸만 새로운 거뭐 하나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자꾸만 그럴 필요가 없다. 얼마나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오래 할 것인지, 그런 오래 할 어떤 그런 비전인지 찾는 게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조직원들한테 어떤 목적의식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거고, 그러려면 조직원들이 내가 이거를, 이런 업무, 이런 거를 우리가 수행하는 데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왜, 넌 이거 왜 하니? 이거 왜라는 답을 그 조직 구성원들이 할수 있도록.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조직을 위해서, 라면은 그 리더들이 물론 CEO도 당연히 여기 CEO는 이제 여기 뭐 병원을 따지면 병원장님 뭐또 리더 우리 뭐 고직자들 뭐 철학과 목적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은 뭐꼭 구색 맞추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큰 차이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한다는 특별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은 이제 갖지 말라라는. 그리고 이렇게 활동을, 우리 내부 활동을 지속하는 시스템을 꼭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그 목적이 큰 조직을 위해서라면은 맨날 어떻게 이제 어디서 매출이 높았다, 어디서 뭘 많이 벌었다, 환자 많이 받았다, 외래 환자 몇 명이다, 수입이 얼마다, 뭐 이런 어떤 지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목적 의식에 부합할 그런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구성원들의 목적 의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여기서 제시 이 책에서 그래서 그 12가지인가 그 평가 지표를 한번 적용해 주는 게왜 이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것이 다 우리의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를 조성을 이렇게 하는 왜냐하면 현재는 어떤 이런 공유와 진정성 그다음에 수직적인 게 아니라 수평적 가치가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제 직원들이 아예 뭐 오너의 회사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우리 회사다라는 거가 이끌어야 된다. 그 몰입을 또 원한다면은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대하라 이런 거죠.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대하라.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러려면은 이제 어떤 이제 긍정적인 그 직원들한테 칭찬과 격려, 감사, 그러니까 격려하는 인정하는 말이 이제 주인이시고 뭐 항상 손님으로 와 있고 뭐 자기 어텐딩 여기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직원이 참여한 주인이시. 그래서 이 말도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해요. 그 우리 회사의 주인은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고객 우선주의. 근데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어디 보험회사가 이거 개인적으로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악성 고객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너무 그것까지 해서 조직 그 직원들의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있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 악성 고객까지 그런 다 맞춰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 그 외래 지금 보면은 상당히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환자 그러니까 그런 뭐 환자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야 되겠지만은. 너무 일방적이고 이런 그런 고객한테까지 꼭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그럴 필요는 없다. 고객은 둘째, 직원이 첫째다. 막 이런 얘기. 그래서 몰입도를 높이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이게 내용들이 많은데요.
뭐 여러 가지가 쭉 여기 있습니다. 쭉 보면은 그 어떤 성공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물질적, 정신적 보상, 물질적 보상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정신적 보상은 균형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러 또 이런 우리 보면 여러 가지 동아리들을 좀 병원에서 좀 많이 만들지 않겠습니까? 사내 커뮤니티 조성에 좀 많이 지원을 좀 해주고 그렇게 하고 어떤 이제 책임 소재를 확실히 좀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하지만은 문제가 막 발생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정확 명확하게 이게 딱딱딱딱 이렇게 돼 있지 않는 않기 때문에 이게 뭐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제가 사례로 막 얘기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책임을 질 줄,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서 잘못된 거가 있으면 책임을 확실히 질수 있는 사람이 너가 책임져야 돼. 이게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게 아까 착한 리더로 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신술이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동기부여는 이제 뭐이 한마디에 시작했나 뭐 이런 거죠. 여기 이제 뭐 보면 유익경선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유익경선 선생님 당신은 잘할 거야. 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 요 다섯 가지 요런 걸 하면 이제 막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거는 어떤 릴레이션십이다. 왜냐면은 아까 직원들이 사표를 쓰고 병원을 떠나는 이유는 회사를 떠나는 거는 회사, 병원 자체가 아니라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그말 때문에, 네? 뭐 이런 거라는 얘기죠. 사람 키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완벽해 보이는 리더들이 스스로 고백한 실패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하나는, 네, 리더가 됐는데, 리더는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거를 명심해 놔. 리더가 되는 이유에서 어느 임원이들 떠와가지고 꼭 마치 자기가 주인이냐. 이렇게 되면 갑질과 결과를 막 독점하려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런 겁니다. 직원을 키울 나만의 전략을 세워라. 모두 성장시키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거죠. 이렇게 하면 구성원들 중에서 능력 떨어지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태도가 좋고 사람 태도가 나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다 그러면 리더가 시간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고요. 공정한 거라는 거는 뭐냐면 다 똑같이 해준다는 게 공정한 게 아니죠. 우리가 평등이라는 말도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정함이라는 거는 그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뭔가를 해주는 상응하는 뭔가를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공정함. 아예 일도 안 하고 뭐 하는 사람까지 다 똑같이 해주면 누가 옆에서 일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냉철한 공정함이 이게 더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유형 이 직원들의 이 유형을 보면 업무 태도 그 업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능력 태도는 그 사람의 그 이런 거죠. 인간 뭐갓 이런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일은 못하는데 애는 괜찮아 뭐 이런 거죠. 일은 못하고 애도 애 완전히 아주 그 싸가지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일은 잘하는데 싸가지가 없어. 일은 못하는데 싸가지는 좋아. 두개다 좋아. 뭐 이런 겁니다. 1령, 2령, 3령, 4령.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적용을 해라. 뭐 적용해 주자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 중에 뭐야? 능력도 안 되고 태도도 되게 좋지 않은 이런 경우는 지시형 리더십. 너 이번에 못하면 마지막에 너 고가 완전 자르고 너 저기 자를 수가 있어.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이런 애들은 디렉팅 리더십. 그리고 아주 잘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위임하는 거예요. 당신 우리 저기 저 팀장 이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 해봐. 장점을 극대화하라는 거죠. 우리가 단점을 이건 좀 개인적인 거에도 다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장단점은 있는데 단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장점을 갖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그 효과가 그 결과가 더 아주 그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을 개발하는. 하나의 조직에 있어서는 그 모든 사람을 어떤 게 뭐냐면 장점 4개 없는 그 리더한테 없는 장점을 갖고 있는 어떤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를 키우는 조직을 만들어라.
옛날에 뭐 10년 전에 뭐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본주의 시대는 가고 인재주의 시대가 들어왔다. 결국 인재 육성. 인재 육성 사실은 교육 이런 거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막 눈앞에 있는 당장 뭐를 빨리 매출 올리고 이런 것보다는 시간을 내도 인재 육성을 보고 길게 투자를 하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핵심 인재 풀 구성이 되게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 아니라 인재가 없어서 망하는 거지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 CEO는 그 회사 CEO는 미래 CEO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직원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의 병원장은 지금 현재 우리 병원에 안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주니어 스태프, 뭐 펠로우 여기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키워야 된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지금 한 거를 다 정리한 거죠. 리더십,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얘기한 거 10개. 여기에 돼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너무 환상의 두려움을 버려라. 뭔가를 실적을 내기 위해서 초반에 너무 너무 조급하고 여유를 갖고 그리고 뭔가 특별한 어떤 그런 리더십 뭐 이렇게 스티브 잡스의 어떤 리더십 뭐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꼭 이제 뭐죠? 그 인간미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존경받는,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꼭일 잘하는 리더가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리더는 실무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아까 한 걸로 다시 한번 지금 말씀을 드리고, 또 리더십과 자기 관리를 혼동하지 말라.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거는 리더는 직원에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의 저쪽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는 자기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아니고, 내 스스로 내 생각과 이걸로 주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관리하고는 또 다른 거. 또 혼돈하지 말자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주인공이 아니다. 리더는 주인공이 아니다. 제가 한번 읽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오늘 출근하면서 외래 또 전공의들 만나면서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 막 이제 압박하고 뭐 이제 태우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오늘 직원들에게 어떤 한마디가 우리 직원들에게 동기부여와 주인의식과 자발적 참여와 협조로 추종하는 한마디가 무엇인지.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이제 출근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결론은 요 한마디로 저는 정했습니다. 그리고 추천해 줄 영화는 혹시 여기 선생님들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위플래쉬. 이 선생님인데 혹독한 트레이닝에 이런 선생님이 과연 필요한가? 근데 또 이런 선생이 또 하나는 그 하드 트레이닝, 혹독한 트레이닝을 통해서 아주 엄청난 어떤 그 예술의 어떤 뭐 드러머의 경지에 오르게끔 이제 또 만들게 된또 선생이거든요. 상당히 오늘 이 책하고 약간 상반된 그런 거를 좀 느끼게 하는 그런 이제 영화인데 상당히 제가 감명 깊게 봤습니다. 넷플릭스에 들어와 있으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주말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도 정말 요약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내용 요약이 너무 잘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발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다은 교수님의 토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 교수님 부탁합니다. 이제 그 예전에 저는 이거 줌으로 하기 전에 대면으로 책 토론회 하시는 거 예전에 저희 펠로우 때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줌으로 하시는 거 봐서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저는 리더에 관련된 책은 사실은 뭐 제가 리더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많이 읽진 않았고, 저는 주로 자기계발서적 많이 읽는 편이거든요. 한 달에 한 권씩은 거의 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자기계발 서적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는 게, 주니어가 되면 아무래도 여기 김적 교수님 계시겠지만
허들을 많이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할 때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결과가 워낙 많이 나오면 그때마다 좌절하게 되고 정말 마음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책들이 지금 제 책상에도 많아요. 막 이런 막 자기계발 서적들이 막 다 있습니다. 계속 막 두 권 있고 이제 영광의 교수님 주신 책까지 이렇게 있는데 뭐 자기계발 서적뿐만 아니라 이런 동기부여가 아닌 이런 리더 입장에 생각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는 책도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저는 이 책 보면서 이제 보시면 30페이지인가 언러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러닝이 이제 약간 공감이 되는 게 약간 내가 아는 것도 일부러 안 하려고 하고 너무 많이 하는 게 되려 더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리더들은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리더가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 리더들이 봤을 때는 다 몰라 보일 수 있겠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언러닝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뭐 저도 많이 아는 편은 아니지만 전공의들 할 때 항상 그런 자세를 어느 정도는 견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37페이지인가 보면은 7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 중에서 뭐 다 공감이 되는 건 아니지만 공정했느냐 내가 명확한 기대치를 우리 팀원들과 공유를 했느냐 마지막에서 인간미적인 면이 얼마나 있었느냐 봤을 때 이런 면이 많이 모자랐고 저도 이제 저희 전공이랑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공이한테 항상 이제 시키고 명령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행동을 했던 것 같아서 이런 면에서는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저라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서 초반에는 좀 공감되는 내용이 많았어요. 근데 보다가 이제 뒤로 한 200페이지 정도가 넘어가니까 결국은 저한테는 크게 내용이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쭉쭉쭉 읽어나가다가 아까 영광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리더가 볼 때 자기의 직원을 4개의 유형으로 나눈다고 분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4개의 유형 중에서 유형 1, 유형 4가 있는데 그 두 타입은 사실은 크게 고민할 게 없고 의지도 있고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뭐 그냥 도도 알아서 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의지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두 개 중에 결국 피드백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의지력이 있는 사람이 피드백을 하기가 좀 더 쉽다. 리더 입장에서는 그렇게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이 아, 리더 입장들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할 때 이 애티튜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그걸 이제 저 자신한테 비춰봤을 때 내가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의지력이 있느냐 만약에 능력이 모자라다 치면 의지력이라도 키울 수 있는 자세,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생활을 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좀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게 책을 읽다 보니까 읽으면서요. 중간쯤 읽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스티브 잡스 자서전이나 스티브 잡스의 리더십 이런 책을 조금 읽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뒤로 가서 이제 보니까 저자는 스티브 잡스처럼 하기 힘들다라는 식으로 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과연 스티브 잡스처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변에 있는 리더들에 있는 뭐 국내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저희 과에 있는 교수님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리더들의 모습을 따르는 게 맞는 것인지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동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지금 저희 그 형설의 서재 이 토론 뭐 발표 토론 뭐 다 합해서 가장 젊은 교수님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상당히 더 실감나게 들렸고, 근데 이제 저는 뭐 또 다른 분들 말씀도 들어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리더 지금 이 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리더에 대한 공부를 그동안에 여러 번 했었는데 그 리더라는 게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시는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들어와 계시는 원장님 같은 리더뿐만 아니라 그냥 과외 어떤 과장님 아니면 전공의를 지도하는 교수 뭐 조그만 어떤 그 소그룹의 어떤 그 리더 뭐 이런 것들도 다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의 그 어떤 데피니션을 너무 그냥 가장 그 조직의 정점에 있는 분만 리더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진짜 나라에서는 대통령 한 사람밖에 리더가 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더만 있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의 어떤 부모로서의 리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막 지금 여러 그 종류의 리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다은 교수님도 이제
아마 이제 여러 병원 생활을 조금씩 해보시면서 이제 지금은 그런 그 조직이나 이런 게 많지 않지만 병원에도 굉장히 많은 조직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뭐 연구를 하시다 보면 또 연구원들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조직이니까 그런 것들을 운영하시는데도 이런 우리 공부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또 우리 단골이신 김인숙 교수님의 소감도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실은 책, 네, 책 제목이 너무 좀 올드해서 약간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읽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어서 잘 읽었고요. 네, 제가 메모한 것은 이제 나는 리더인가 관리자인가 아니면 둘다 아닌가 둘다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왕이면 둘다 아닌 것보다는 관리자가 낫고 관리자보다 리더가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더가 미래에 대한 긍정론을 제시해야지만 직원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희망을 제시해야 되고, 리더는 신뢰를 보여주고 항상 일관성, 일관된 행동, A에서 뭐 B라고 행동하고 B에서 C라고 행동하면 안 되고 일관된 행동을 보여줘야 되고, 김보성의 의리, 솔선수범, 겸손이 되게 강조됐던 것 같고요. 리더는 윤리의식이 있어야 되고 직원을 키워서 enabling, 직원이 이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는 리더가 있는 조직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 병원도 그런 목표를 오늘 병원장님 말씀에서도 느꼈듯이 잘 제시하고 계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야지만 직원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삶에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지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의사생활을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뭐, 제가 늘 이렇게 지명을 했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오셔서 감사드리고. 맞아, 김준혁 실장님이 사실은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우리, 그러니까 5월에 향설 서재 발표자시거든요. 근데 이번 발표신 줄 알고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광익 교수님이 뭐 발표를 자세히 잘 해주셔서 아마 오늘 들으신 여러분들도 아마 책의 내용을 대충 다 짐작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제목이 일단 사람을 남겨라인데 결국 리더는 본인이 혼자서 열심히 해서 다 이끌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밑에 부하 직원 중에 미래 리더를 꼭 키워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 사실 주 내용인데 그러면 그런 키우기 위해서 어떤 리더로서 살아야 되는지를 쭉 나열해 놨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여기 보면은 그 직원들한테 리더로서의 경험을 미리 쌓게 하기 위해서 순환 배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저희도 이제 직원분들 보면은 이렇게 순환 특히 이제 장급들 보면 팀장급들 보면 순환 이동을 해서 각 파트를 경험하게 하는데 그 저희 병원에서도 아마 리더를 키우기 위한 작업으로서 잘 그런 걸 하지 않나 싶고요.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일 잘하는 리더가 꼭 성공하는 건 아니다. 뛰어난 역량이 필요 조건이 충분 조건 아니다. 그래서 결국 리더는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직원들하고 공감 능력을 가지고 그 직원들을 잘 이끌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더는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지위가 오르고 오르면 오를수록 자기만의 어떤 독선적이고 이런 독단적이고 자만에 빠진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결국 리더는 주인공, 여기서도 이제 직원들을 주인공이라고 표현해 놨는데, 주인공인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실 분위기를 북돋아주는 리더는 치어리더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미에 가서 보면은 그 화이자 회장 제프 킨들러 얘기를 해 놨는데, 제프 킨들러는 한쪽 주머니에 10센트 10개를 왼쪽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그날 아침에 출근을 하면 직원 한 명과 대화를 해서 굉장히 본인이 경청했다고 생각되면 1센트를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본인의 일일 성과표인데 동전 10개가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다 옮겨지면 오늘 내가 일을 잘했구나라고 이렇게 본인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주 내용은 소통에 대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과 소통하고 공감 능력을 갖고 비전을 제시해서 직원들이 따라올 수 있는 이 내용 보게 되면 그 내용 안에는 어떤
우리 기업들에 대한 얘기 쭉 나오는데 보면 기업들이 단순히 일 잘하는 직원들한테 돈을 많이 줘서 그 직원들을 잘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결국 그 기업들이 선한 영향력 어떤 단체에 기부를 한다든지 물건을 하나 사게 되면 또 그 물건에 해당하는 일정 부분을 기부를 한다든지 해서 어떤 그 기업이 굉장히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쳐서 본인들이 일을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성장하는 데만 포커스를 둘 게 아니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쳐서 직원들이 일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같이 펼칠 수 있다는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기업을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어 있고 맨 말미에 가서 보면은 리더십을 완성한 것은 제대로 물러나기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구선수 차두리 얘기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나와 있더라고요. 2015년도 한참 펄펄 뛸 때 그때 아시안컵을 끝으로 은퇴를 했는데 심지어 팬들이 국가대표 은퇴 반대운동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차두리가 내가 대표팀에 있으면 나 때문에 한 명이 못 들어온다. 그러므로 내가 물러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박수 칠 때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진정한 리더라라는 내용이 또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리더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그 리더의 가장 큰 조건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자기 직원들 중에 후임자 미래를 우리 기업에 또는 우리 병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를 키우는 게 리더의 사명이고 제때 물러날 줄 알아야 진정한 리더다라고 돼 있고 제일 와닿았던 건 결국 공감 능력입니다. 직원들로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본인의 선한 행동과 어떤 솔선수범으로 직원들이 따라오게끔 해야지 오더를 내리고 지시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리더로 남기 힘들다는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뭐 굉장히 내용이 많긴 한데 주로 느낀 거는 제일 마음에 와닿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김준 선생님 그 이제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하나 혹시라도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그 물질적 보상, 예? 우리 이제 인센티브 혹시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어떤 이제 정신적인 어떤 보상 이렇게 사회 활동 뭐 이렇게 주인이시 뭐 이런 것도 되게 이제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그 물질적 보상을 조금 근데 이 책에서 한 말이 뭐냐면 물질적 보상과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보상 참여 주인의식 이런 게 다 균형을 좀 갖춰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도 상당히 중요 없이 아주 그 짓거리만 하면서 뭐 주인의식을 해야 한다. 뭐 사회적 균형이 중요하다. 균형. 그러니까 원장님 제 말씀을 드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뭐 지금 김준혁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김준혁 교수님도 리더예요. 왜냐하면 기획실장으로서 기획팀을 이끌고 있고 또 여러 교수님들을 이렇게 같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리더인 겁니다. 그래서 뭐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님만 리더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리더이신 또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 사람 이분이 전에 우리 그 MBA 그 뭐야 코스에 오셔서 강의하셨거든요. 그때 제 납제에 들었고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이분이 그 책을 봐서 봤더니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제목 사람을 남겨라. 제가 이 책을 숙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많이 좀 아이들을 얻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봤지만 이 책이 가장 오래 남는 것 같아요. 리더의 정말 그 어떤 부분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줬는데 제가 보면서 제일 마음에 걸렸던 거는 착한 리더는 훌륭한 리더는 아니란 말이 항상 마음에 걸려요. 저는 지금까지 일하면서 화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잘하는 게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저는 뭐 천성적으로 알다시피 화를 잘 못 내고 그런 게 되게 불편해서 뭐 제가 꾹 참고 좀 시간을 기다렸다 다시 한번 얘기하긴 하는데 항상 그 부분이 마음에 지금도 걸려. 근데 그게 뭐 리더마다 스타일 차이인데 제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가 원놈이었다고 막 화를 내 이런 모습은 내 본심을 나의 그 본 어떤 그 캐릭터를 벗어난 것 같아서 차마 화를 못 내고 있어서 항상 그게 걸리고 두 번째 이분 얘기한 것 중에 뭐 다 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참 마음이 좋았어요. 내가 리더라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분산시켜서 각 파트의 전문가들한테 맡겨라 이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게 사람을 남겨라 그 제목 자체입니다. 병원이란 교육도 있긴 하지만 과를 봤을 때도 저희 소아기내과가 잘 된 이유를 쭉 살펴봤거든요. 저희 우리 자와 자체인지 몰라도 꽤 소아기내과 잘 하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저가 주니어 때 저를 제가 모셨던 분은 김선주 전임 원장님이십니다. 제가 처음에 그 음성에서 왔는데 제가 그때 막 아주 완전 피뎀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ERCP 한다고 하니까 모든 환자를 다 저한테 밀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처음에 제가 자리 잡던 동안에 같이 환자를 보셨고 회진을 같이 돌아주셨어요. 그리고 입원을 점점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김선주 학장님은 5명, 내 입원 환자 한 30명 됐어요. 근데 그걸 전혀 본인이 그렇게 하고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훨씬 더 당신께서 환자를 더 많이 보고 뭐 이런 욕심도 있었을 텐데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저를 계속 환자를 많이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ERCP 할 때마다 환자 되면 꼭 그분도 잘하셨거든요. ERCP. 근데 꼭 나한테 이렇게 환자를 밀어주셨다고. 저도 그렇게 배워서 그 아까도 했지만 그분이 입원 환자 5명일 때 제가 3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도 쌓이면서 이것저것 일들이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이면서 그 탄탄해졌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분의 생각을 제가 그대로 해봤어요. 해서 알다시피 제 다음에 정일권이 들어왔거든요. 저보다 훨씬 뛰어나요. 아주 뭐 기량이 저의 한 대여섯 배 됩니다. 뭐 이렇게 뭐 말투나 뭐 이렇게 기획력, 그다음에 학계 발표력 뭐 모든 게 뛰어나요. 제가 한 일은 제가 정의권 선생 교수님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제가 준 거야. 프리로. 그러고 나서 이제 정의권 교수님 오시더니 다음에 후배를 뽑아야 되겠는데 이석호를 뽑아요. 이석호를. 이석호가 자기보다 훨씬 뛰어나대. 그래 하자 했더니 정말 뛰어난 거야. 응?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더 정의권 선생님이 뛰어났고 정의권보다 훨씬 석호가 뛰어났어. 그리고 몇 년 있으니까 석호가 한 명 더 있는데 괜찮대요. 그 박도희라고 뽑아야 된대. 그 아산병원에 수행 받는 거든요. ERCP 해야죠. 엄청나게 컸죠. 결국은 이 박도희 그 데리고 와서 박도희한테 모든 걸 다 했기 모든 환자를 저도 이제 그때 제 밑에 있었으니까 파트별로 똑같이 됐죠. 제가 한테 5명, 박도희 한 2, 3명.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박도희도 컸고 대가가 됐죠. 지금은 아산병 다시 갔지만 거의 대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현이가 이거 괜찮다고 뽑아야 된다. 뽑은 게 그 다음에 이태원이야. 쟤 또 뛰어나다고 해서. 정말 지금 걔가 태원이가 좀 약간 말이, 오늘 안 들어왔지? 말이 툭툭거리고 하긴 하지만, 뛰어나네. 뛰어나. 역량이 지금 거의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지금도 논문도 엄청 쓰고요. 확실하거든요. 이게 다시 말해서 전체로 봐서는 나보다 훨씬 뛰어난 후배가 들어와야 조직이 살더라고요. 제가 다른 대학 많이 봤거든요. 뭐 이렇게 아랫지방, 윗지방 다 봤는데 잘 나가다 탁 폭삭만 꽝하는 자기보다 뛰어난 후배 다 쳐낸 사람 그과는 다 그냥 폭삭 얼마 몇 년 먼저 나서 아주 완전히 사그라지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대학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여러 군데 있었어요. 결국은 본인이 현재 잘 나가는 상황이지만 나보다 뛰어난 후배가 들어왔을 때 환자를 밀어주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에 나온 여러 가지 그 내용들에서 결국은 그 조직 전체를 보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제가 과를 하나 키우는 과정에서 제 경험상에는 첫째는 나보다 훌륭한 후배를 진심으로 끌어올 것, 그 다음에 그 후배한테 내 권한이나 사람들을 그 다음에 밀어주고 선배 갈 일은 바람막이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서 얘기해주고 얘한테 필요한 걸 지원하라고 하고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그런 과정을 선배가 하고 후배는 그런 일들에서 이렇게 재밌게 놀게 그런 풀장을 만들어주는 게
역할을 생각합니다. 제가 소아기 내과에서 배웠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는 지금 병원에 병행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 책에 녹아 있고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사람을 남겨라. 결국은 현재 자기가 아무리 뛰어난 뭐 현재 대가라 해도 밑에 자기만한 뭐 훌륭한 대가가 안 들어 훈련한 후배가 없으면 그건 그 시대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많고 또 저 개인적인 경험과 곁에서 제 이 책을 되게 사랑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옆에 끼고 제 책상 그 연구관 책상 밑에 이렇게 항상 제 책상에 꼽아놓는데 연구실에 그 책이 제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잘 요약해줘서 우리 그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 의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이런 부분들이 한번 그 같이 이렇게 다시 리뷰할 수 있고 같이 얘기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뭐 지금까지 원장님 평소에 그 철학이시잖아요. 사실은 그런 철학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 후배들한테 굉장히 큰 교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꽤 지나서 한 시간 정도 지나서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양광희 교수님 그리고 이다은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각자 사실은 우리가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각자한테 큰 그 어떤 그 좋은 그런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인 것 같고 다음 달에는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시는 우리 김준혁 교수님께서 또 향설의 서재를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